작년 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소개하고는 조장님 말씀 나중에 한번 해놨는데 먼저 하는 걸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한 마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수도 오늘 방문해 주신 서울 역사문화포럼의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수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걸이라고 합니다. 이 이창수도원은 부지가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 안에 바로 1912년에 3.1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봉황각이 있습니다. 봉황각은 지금 서울시 지방문화재 2호로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이 건물은 원래 3.1운동의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암 선배희 선생께서 외놈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중앙대교당을 짓는 데는 명불로서 교인들로부터 성금을 모은 그 돈 가지고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경운동 48번대 가면 중앙대교당이 있고 수은회관짜리의 이 건물이 중앙총부 청사로서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 동안에 1968년에 수은회관을 건축하면서 부득시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유서 깊은 건물이라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해체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이 자리에 달겠다 68년도에 복원을 시켜놓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 건물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이 자리에서 강정환 선생에 의한 어린이운동, 최초의 어린이운동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총독부 그 36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잡지로 낙인찍혔던 개벽의 잡지도 개벽잡지도 바로 여기서 이제 발행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현재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서울에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드라마 같은 건 지금 꽤 많이들 여기 와서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역 뒤에 운동 위에는 3.1운동은 실질적으로 영도하신 이한 선배 선생의 묘소가 있는 바로 우리 천도교에서는 되지 않는 성지 중에 하나로서 지금 보존되고 있고요. 또 이 자리는 바로 3.1운동의 성지로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북구청에서 해마다 이 자리에 위해서 그 3.1절 기념행사, 재현행사 우리가 딱 해마다 여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우리나라는 1910년 결국 8월 달에 결국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다음에 바로 총독부 육군대장을 현역 육군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소위 그 무단통치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헌병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사형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총독부 기관지 이외의 모든 시국을 다 폐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검열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언론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이외 모든 학술단체나 체육단체를 전부 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종교행사 이외에는 3일 이상의 집회를 갖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3.1운동이나 이 독립운동을 갖다가 모여서 모이지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종교기관밖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결국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앞장섰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밀착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3.1운동을 준비하거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인데 이암 선배의 선생은 바로 8월달 한국이 일본에 강점하고 나자 중앙정부 직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 오늘 외놈에게 빼앗긴 주권은 내가 10년 안에 다시 찾아온다. 이것은 조직과 힘을 가진 천도교가 해야 되기라고 하면서 그 중앙정부 직원들한테 내가 이미 생각한 바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 지시에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한 1년 동안 아마 총독부의 그걸 갖다 아마 예의 취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1911년 8월 달에 여기에 한번 오셔서 이 지원을 보시고는 11월 달에 여기에 2만 8천 병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문에 속해가지고 아주 신산유곡이나 다름이 없었고 요 뒷길로 해가지고 도선사에 올라가는 소로길 하나밖에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다가 이제 28,000 표를 적어놓고 바로 12년 3월달에 동항에서 기공하게 됩니다. 기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일 첫 번째는 동항강이 완성되기 전에 전국에서 21명의 두목을 집합시켜가지고 여기 집이 없으니까 도선사에 암살 빌려가지고 49일 종교적 수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해서부터는 49명의 수환도 여기가 이제 동항강이 낙서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기에서 이제 그 49일 수련을 시키는데 1915년까지 3년 동안에 1급 차례에 걸쳐서 483명이 되는 인원이 여기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무슨 수련부터, 종교적 수련을 실시했느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이란이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자산 폭탄 테러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종교인들이 합니다. 종교인 아닌 사람들은 거의 그걸 못해요. 근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합니다. 68년도에 그때 월남전이 한창일 때는 DM 정권을 반대해서 스님들이 거기서 월남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합장한 채 탁서 죽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수련을 한 분들이 이게 가능했던 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483명의 신원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자료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350명 정도는 신원이 파악이 됩니다. 어떤 분이 되는가 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전국 70여 군데에서 사람이 옵니다. 저 한경북도 경서에서부터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사람까지 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적어도 수천 명을 거느리는 교부자이나 연원의 도전국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있어요. 49회 분. 그러니까 그때 이양선생님 선생님 생각은 뭘 생각했냐면 3.1운동과 같은 운동을 전개할 때 각 지역에서 앞장설 사람을 먼저 여기서 가만히 훈련시켰던 말, 종교적 훈련시켰던 말입니다. 그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외남들하고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지역이 평안도 정주하고 평안남도에 맹산 성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내려와가지고 수원 제왕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서 수리한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평안북도 정주의 그 교부장 그 이승이 된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그저 수련을 한 사람인데 그분은 교인들 앞세워서 제일 먼저 앞장나서 만세를 두르다가 이렇게 일본 김하헌병이 칼을 내리치니까 태극기와 같이 팔이 잘려서 내리니까 다시 피 묻은 손으로 엔손으로 잡아가지고 또 만세를 두르다가 엔손 자르니까 엎드려서 입으로 문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순도하는 그게 있거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런 종교적 수련한 사람들은 사실상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던 것은 두 번째로 선도인 선생님이 3.1운동을 준비한 것은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그 당시 우리 천도교는 전국에 300만 교인을 가지고 있었고 270여 개의 교구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의 압박은 받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폐교위기에 몰렸던 그 고려대의 전신인 그 보성전문학교하고 현재 동덕여대의 전신인 그 동명여자이숙부 천도교가 그걸 직접 인수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수십만 원 투자해가지고 인류사회학교를 키웠거든요. 그 이외에도 서울 시내에서 경영을 갖다 어려운 데는 천도교에서 23개 학교를 갖다 지원했다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매달 수천 원 정도의 예금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도 이왕 선배님 선생님 뭘 생각했나 하니 중앙경리단에 우리 천도교 본부에 들어와 있는 공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천도교 자체를 폐교시킬 수 있는 그런 굿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 조성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명세를 내세운 게 대교단 건축이라고 하는 그걸 먼저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워가지고 그때 돈을 모는데 그때 그 모금이 시작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기부법 위반이라고 돼가지고 그 모금을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왕 선생님 선생이 여기에 7년 동안 계시면서 각 두목으로부터 돈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천도교가 그 후에 3.1운동 이후에 지출한 거 외람들에게 압수당한 걸 갖다 역사를 내보게 되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요새 그 독립, 그 이병헌 선생이 쓴 독립운동 기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1919년 1월달까지 천도교가 모금한 돈이 500만원이 된 돈이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그때 돈의 값어치는 지금 금으로 환산할 때 대개 만원이 4억 정도의 그 지금 현재 돈으로 4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 당시 만원이. 금값을 환산할 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천도교에서는 그 후에 이제 3.1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에 한 것이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서 결정적인 시기로 본 것이 언제를 봤냐 하게 되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1919년 1월달에 파리에서 강화회의 할 때 세계 정상들이 그리고 모이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3.1운동을 그때 기회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걸 알고서 그 12월서부터 3.1운동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최남선 씨에게 독립선언서 이제 기초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3.1운동의 진원지대는 사실이 여기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여기에서 대충 3.1운동과 이제 그 동학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때 보면 학생들이 거의 3.1운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이제는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3.1운동은 외놈의 감시피해가지고 적어도 7년 동안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만세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그 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1운동에서 외놈의 총칼이 희생된 분이 거의 8,000명 가까이 됩니다. 7,600명, 중독발표가 7,6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15,000명이 나왔는데도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저 유관순 열사만이 만세 부르다가 죽이고 있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그 당시에 이 각 어느 그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독립을 원했고 어느 기관에서도 모두가 다 독립운동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 서구가 이렇게 연합을 하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천도교는 천도교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그 기독교하고 손잡게 된 것은 결국 일주일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손잡고 그때는 서로가 그 볼 때는 우리 천도교가 준비한 독립선언서, 천도교에서 인쇄한 그 독립선언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이제 학생들도 역시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럼 저는 간단히 그냥 이제 공항각의 유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이제 결혼을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시기는 분명히 계셨다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진조, 홍건도지 잘해봐도 보조까지 그런데 그게 분명히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위에 하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우리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을 모시되 하늘님 같이 하늘님 모시되 부모님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숭조 견천이죠. 숭조 조상을 숭배하고 하늘을 공경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까지 와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쁩니다. 그래도 조금 하는 종단에 예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시는 이 행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 물리치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한 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공적을 쌓아서 오늘에 오신 분이고 또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제자들, 후배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됐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지도자, 여러분들 전부 다 국민의 지도자로 모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풍조가 어떤 현재의 권력을 가진 자가 지도자이냐, 또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지도자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된, 정말 지도자란 혼자서 권력에 탐하지도 않고 재산에 탐하지도 않고 조용히 공부하고 특히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분, 뿌리 없는 가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 없는 혈액의 분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권력에 탐하고 재산에 탐하고 명예에 탐하고 이런 것이 사회 가치관의 제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그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역할을 작게든 크게든 활약하시고 또 그런 것을 그래도 남에게 베푸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환영,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보고 그러니까 내가 수도 원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준비라는 게 참고 여러 가지 취미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귀한 분들이 모신다 하면서 여기에 앞에 그 역사 포럼 아닙니까? 방문 단 그 환영한 그런 카드 하나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가 우리가 공부하고 한다 하는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놀면서 노는 기분으로 그 속에서 듣는 얘기, 그 중에도 그런 어떤 진리가 숨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무릎에 앉혀서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 얘기 듣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수도원장이 원망스러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군복전을 할 위치도 없는데 좀 더 오래 안 하고 미리 나가버려가지고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또 진작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천도교만의 근본이나 천도교만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천도교는 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뭐 일본에 왔을 때 잠깐 배웠지만 그 경운동에 그 천도교 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부에 상해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대교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천도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고,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있을 수 없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아주 뜻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추워도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역사는 흐려지고 역사는 왜곡되고 또 사람들이 바쁠 때는 그렇게 느꼈고 그 나라가 식민지화 될 때에 일본에게 빼앗기고 짓밟힐 때 천도교가 앞장을 서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모든 학계에서 모두가 동참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세계 만방에서 조선 사람들이 바로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았다. 그 전까지는 일본의 거짓 외교가 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보고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거기에 철도도 놓고 길도 닦고 토지도 경작하고 농사도 치다고 다 한다. 그러니까 미개한 그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그때까지 외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그 열렬하고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독립을 원하는 민족이 세계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도 또 되게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동포가 2천만인데 2천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한꺼번에 목숨을 건 그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그 식민지화 때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원하는 게 한 100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이제 그 나라 독립을 제1차로 허락을 받게 됐다. 말하자면 그 연합국에서 하게 된 것은 그 3.1운동 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공론이 분열되고 그것도 정치뿐 아니고 각 단체마다 이견이 전부 다 제각기 자기 주장이고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지금은 누가 정치해도 쉽게 하기 어려운 만큼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희망을 가져본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지는 때가 되지 않느냐.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에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적어도 세계 선진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견들이 갈라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참 바라건대 이 김인년 3.1운동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만 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 민족이 악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오직 한 번 이 김민년 독립운동 뿐입니다. 그 전에 그 긴 역사에 한 번도 전 민족이 하나가 하나로 마음이 합쳤을 때가 없습니다. 삼국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신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잣대를 3.1운동에다가 두게 된다. 3.1운동을 두게 되면 남도 북도 없어. 북쪽에도 3.1운동을 겪었고 치루었고 남도 그렇고 그 정신은 지금 그대로 남다. 그러니까 3.1운동 정신을 국민 정신에
기본으로 삼는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3분 4열 분열되지 않고 단합된 국가, 단합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3.1운동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일부 조금 나쁘게 말하면 못된 사람들, 못된 학자들, 못된 종교들 일부에서는 이걸 전부 다 아전연수적으로 역사를 바로 지킨다는 것보다는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임자가 나오듯이 서로 덮었다는지. 그래서 지금쯤은 3.1운동을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전도도인이라서 하는 말도 아니고, 또 전도교가 3.1운동에 주동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역사를 사실은 사실대로 지키고 바르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 된다, 그런 말에 전개된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천도교의 어느 시설을 구경하러 왔다가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의 그 3파 역할을 했던 거기를 지금 여러분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은 다녀가야 되고 또 이곳에 대한 매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보게 되면은 3.1운동 앞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통합혁명이 있었죠. 이 통합혁명 가는 길은 호남 지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전봉준 장군이 이제 제일 먼저 호남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전봉준 장군도 그때 그 탐관 오리들이 참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 특히 호남 지역의 농민들은 그 탐관 오리들의 착취의 대상입니다. 농토가 많고 곡식 곡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농민들은 참기 어려울 만큼 빼앗기고 당하고 짓밟히고 억눌렸습니다. 그 전봉준 아버지도 거기서 불에서 그 광군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에는 그 자기 아버지가 맞아 죽은 그런 원한까지도 겹쳤죠. 그래도 마음은 뻔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별로 보면 군대에 군대 밀란이 났습니다. 참다가 뭐 안 되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관을 습격했는데 그것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밀란이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합을 알게 되죠. 통합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는 삼례에서 통합군의 집회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충청도 보호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한편으로는 서울에서는 그 복합상소를 하고, 이럴 때 그 전봉준이가 통학에 입도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보자. 그런데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나도 해보니까 숫자가 작은 것까지는 어떤 뜻을 이룰 수 없더라. 그런데 삼례 집회에 가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보훈 집회에 가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만한 힘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민중의 바르게 펼쳐나가겠구나. 그래서 탐관 본인 부정부패를 탐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출발을 했죠. 근데 그때 해월신사는 천도교 2세교조입니다. 2세교조 해월신사는 수훈 선생이 대구에서 참여를 해가시고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동기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북부 그리고는 강원도 꼴짝꼴짝 숨어서 다닙니다. 숨어서 다녔는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정말 사람을 하물같이 대합니다. 저 산골짜기에 그 조그마한 밭대기를 갈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해월신사를 만나니까 정말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위자료 없이 똑같이 정중하게 공경합니다. 바로 사람을 하물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 곁에만 가게 되면 덕이 가득합니다. 인자하고 자유롭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곁에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합니다. 들에 나가서 혼자서 일하는 농부를 봤을 때 자기도 아랫도를 걷고 같이 일하고 사람이 죽어갔을 때 가면은 가서 그 송장 염함 장례 쳐주고 앞장서고 그렇게 쭉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 모여 60만이 모였어요. 불과 몇 사람이 모였는데 36년 동안에 그렇게 피난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동안에 60만 교도를 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이 점점 커져서 충청도, 전라도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봉준 장군이 이제는 통합군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 잘못된 세상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출발했을 때 해월신사는 아니다. 말렸죠. 그것은 아니다. 지금 동학이 세상을 바로잡자는 것은 그렇게 관을 습격하고 물리적인 방법, 지금 말하는 이런 데모가 아니다. 사람의 신성을 적어도 천심으로 돌리는, 그래서 마음의 개변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호남에서는 그 통합운동이 시작되어버렸습니다. 광군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군이 죽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는 해월신사에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은 호랑이가 내 마당에 들어왔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느냐. 이제는 두더기 몽둥이로 호랑이를 잡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을 북적군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쪽으로 그 동학의 운동에 참여했죠. 그래 마지막에 공주 우금치 전투까지 왔습니다. 공주 우금치만 잘 되면은 서울까지도 가능했다. 그런데 그때의 광군은 결국은 일본군을 앞세웠습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 부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때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관리들 조정에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정말 참 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동학군과 함께 그래
살려보자, 나라를 살려보자 라고만 마음먹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좀 더 다른 나라 될 건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잘 보자고 그렇게 하는 운동을 외국군, 일본군을 불러다가 총칼로 죽였습니다. 그때 내 그런 기치가 지금도 생각하면 데모, 가게 되면 반정부적인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국안민입니다. 그때 동학군이 내 것을 보국안민 관계 장세입니다. 아다시피 나라를 튼튼히 지키야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보국안민입니다. 그래서 첩양, 첩회를 부르셨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청나라의 군대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광제장생입니다. 광제장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은 자기 분에 맞도록 다 제대로 살아야 될 권리거든요. 어느 강자에게 짓밟히거나 빼앗기거나 억누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늘 숲에 바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살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삽니다. 이름 없는 벌레까지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짓밟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사람들 자기 분수에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이나 열 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광제장생입니다. 그래서 그 광제장생 보호관민은 지금 내 걸어도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그때 내 걸어도 아무도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결국은 그렇지 못한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나무를 빼앗고 나무를 짓밟고 하는 그런 부정부패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은 동학혁명은 우금치 전투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우금치 전투에서 실패한 동학군은 그것이 영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힘은 비록 바깥으로 보기에는 흩어졌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남아있어서 그 뿌리가 나중에 3.1운동을 일으키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학혁명 전에는 해월신사 동학혁명 전에는 전의 동학은 또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아다시피 1860년대에 그때 우리나라는 봉건주의였습니다. 사회제도가. 그러니까 소위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종은 그 씨가 종이죠. 종은 뭐 언제나 영원의 종입니다. 그 아버지가 종이고 아들이 또한 종이고 계속 얘기해서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과 상민 사이 그 인격적인 차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았습니다. 그 양반이라는 것은 자기가 양반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관 매직이 대본입니다. 벼슬을 사고 개고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이미 실력으로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되고 말하자면 빼기 없으면 안 될 때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방법은 돈을 주고 사는 매관 매직으로 관직을 얻고 양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그런 관직이나 양반이 되기 위해서 미천 들었으니까 또 이 본전을 뽑아야 되죠. 이 본전은 또 민간인들에게 그만큼 착취를 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연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야 될 힘이었습니다. 사대부 양반들 몇이나 물론 많은 중생들은 살아야 될 힘이 없습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은 경주 유림의, 영남의 유림의 대표입니다. 최옥, 근암공 최옥 씨가 있었는데, 최옥 씨가 말하자면 12분을 과거 시험을 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재수가 있는 분이고, 그 지역에 다 알아주는 분이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잘못이니? 결국은 돈을 쓰지 않으니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만덕, 만덕자로 태어났습니다. 소음 최재우가 만덕자로, 나이 60 넘어서 난 아들인데, 만덕자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의 아들입니다. 양반집 아들로서 밑에는 종이 있습니다. 자기 집은 종이 있고, 그냥 그런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아니라, 머리가 또 아주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천자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망고한 시설을 탐험했습니다. 이제는 책이라 하는 책은 거의 다 읽을 만큼 그랬는데도, 이러한 세상을 살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은 잘못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린 길은 그런 책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경주에 이 좁은 땅에 사니까 넓은 세상을 몰라 그렇게 보냐. 그래서 주유천하했습니다. 10년 동안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심풍속 살펴봤어요. 그때 종교라면 유교, 불교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 절에도 가봤고 향교에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도 이렇게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사람이 살면서도 몇몇 사람은 거기서 권세를 누리고 관광하고 그 밑에 수천만 명이 그냥 신음하고 굴복고 굶주리는 그것을 구제할 길이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유천안을 해왔다. 그런데도 거기도 없었다. 돌아봐가지고 유도, 불도, 무천년에 원인 없이 다 했구나 라는 한탄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유도, 불도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절에는 불교는 또 이미 그때 억불 정책 아닙니까? 이조 때. 고려 때는 또 그 중에 절의 스님들이 굉장히 대우받고 불교 그랬는데 이조 때 유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억불 정책을 쓰면서 절의 스님들은 끼니도 참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중놈이라 하는 스님 가는 친구 대신 중놈이라 하는 친구를 받을 만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불교도 힘이 없었죠. 그래서 유도 불도 무천년에 운이 없이 다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야 돼? 누가 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입춘날 입춘식을 붙이는데 그냥 그게 뭐 자기 하나 잘 살고 행복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불출산에 맹세하고 이제는 적어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늘님 어쨌든 간에 저 불쌍한 백성들이 다 나름대로 분수에 맞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방도를 주십사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빼고 나중에 경신년 4월 5일에 문득 하느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했던가 봅니다. 하느님과 대화, 첫 대화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가난이다. 오신적 여신이라 합니다.
오시면 좀 여십니다. 하느님의 소재를 묻는, 하느님의 소재.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옥경대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딱 대답이 오시는 적 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딱 느꼈는 것이, 아, 하느님은 저 위에 천상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무엇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른 종교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통학이 그때 통학이 지금 천도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도교가 통학 천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유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그건 하나예요. 학문적인 교육이죠. 유교는 공자님을 통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캐토릭, 불교, 사실은 목적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기복적인, 내가 하느님께, 부처님께 공을, 불공을 시위해서 내가 보호하는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어떤 그 현재의 내 소원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세 천당을 가기 위한 내세 천당, 그것이 좀 문제죠. 이런데 천도, 통합 천도는 뭐가 다르냐? 이것을 선천 5만년과 후천 5만년 칸에 말했습니다. 5만년 칸의 그 숫자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선천과 후천입니다. 지금까지 쭉 인류 역사가 내려왔는데 선천이라고 선천시대로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을 후천시대로 갑니다. 선천시대, 지금부터 올 시대를 후천시대.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겠느냐? 선천시대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제는 몰라도 유물론적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 중심이죠. 물질 중심의 시대입니다. 이 유물론 물질 중심의 시대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경쟁이죠. 경쟁. 어떤 경쟁이냐? 약육 강식의 경쟁이죠. 강한 자가 자원 물질 최고다. 자원 황금 만능이다. 그럼 황금을 가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어서 경쟁을 한다. 경쟁을 하는 데에는 부득이 남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맥히고 잡히고 이것이 쭉 연속되어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천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전등의 여름날 하루살이 날파리가 밝은 불을 보고 막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립니다. 거기 가면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 매달리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쏙고 쏙습니다. 물질이 전부이냐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경쟁이 시작해서 경쟁으로 끝나고 나중에는 취직의 경쟁, 그 다음에는 사업의 경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국익의 경쟁, 무역의 경쟁, 마침내 영토의 경쟁,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천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선천시대를 우리는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는 그게 우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 부자가 돼야 되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봐서 그냥 막 같이 그 군대나 소대의 대원으로 뛰어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밖에서 딱 나가서 저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되면은 옷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얼마나 고닥고닥한 것도 보이고 그 어디로 가느냐 하는 목적도 보이고 이게 보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한 발 딱 내가 서서 보게 되면 지금은 이 사람 사는 것이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선천시대죠. 우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더 계속되면은 괜찮겠다, 이 말이죠. 계속되면 괜찮겠는데, 계속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못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환경이 용납지 않죠. 환경이. 이제 어제 내가 요즘 보니까, 북극에 그, 얼음산이, 빙산이 녹아는 완전히 녹는데 그거 한 50년밖에 안 된다. 50년이 아니다. 50년쯤 되면은 그 북극에 남극 양극에 그 빙산이 거의 다 녹아난다. 녹아내리면 지금 벌써 이상기온인데 50년 후에는 완전히 기후가 지금과 같은 기후가 아니고 이상기온이 되었고 이미 해면은 수위는 높아져가지고 일본이 낮은 지역은 전부에 다 그랬습니다만, 낮은 지역은 침몰되고, 벌써 지금 섬에서 있던 나라는 침몰되어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지금 났다 하면은 옛날과 다르게 적어도 수천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죽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한발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물은 썩어가고, 지금 요새 물도 벌써 정수기 없으면 물을 못 마셨습니까? 공기는 오염되고, 이와 같은 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은데, 환경 자체가 그래서, 또,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무형의 하느님은, 무형의 하느님, 천주라게 좋습니다. 전혀 무형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세상을 죽이는 것도 사람의 손이 죽였습니다. 세상을 오늘날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성이 망가집니다. 자연이 망가지는까지는 좋은데 인간의 심성이 망가집니다. 인간의 심성이 이제 완전히 동물격으로 바뀌어옵니다. 저는 늘 말할 때 사람을 3등으로 갈라봅니다. 중간에는 그렇도록 우리가 살아온 보통 사람격 사람이지 표준의 인간이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격 사람.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될 이것은 동물격 사람입니다. 동물적 사람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냥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다르면 하늘격 사람이 되겠죠. 하늘격 사람. 하늘격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덕을 모두가 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덕이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따로 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하게 되면은 천심을 지킵니다. 천심을 지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천심을 지키는 거다. 그래, 그것을 계벽이라고 합니다. 그 천심을 계벽한다. 그렇게만 되게 되면은 세상에는 서로 빼앗고 빼앗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아닌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을 지키는 그 시대, 천심을 지키라 하면은 하늘님을 옥상, 천상에 따로 있지 않고 언제나 내 몸에 모시고 있다. 꼭 생각해서 사람을 대할 때 하늘을 대하라.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을 대할 때 지금까지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의 부속물로 왔지만 오늘부터는 그 모두 다 하늘님으로 봐라. 그러면은 그 종업원들도 사장님을 대할 때 하늘님 같이 대하지 않느냐. 수은 최재우 선생도 이 돌을 딱 듣고 하는 날, 그것을 알고 자기 밑에 있던 종이 둘이, 여종이 둘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바로 하나는 딸로 삼고, 하나는 며느리로 삼았다. 1861년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초중고생 다 알면서도, 그보다 1년 앞서서 우리나라에 경주 땅 수은 최재우 선생은 노예 해방을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 건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 한번 봅니다. 이래서 선천과 고천의 구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물질 문명으로서 모든 것을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의 심성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해를 몇 년을 보느냐 앞으로 정말 거짓말 같지만 50년 보느냐 100년 보느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이미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의 땅이 되고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그때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우리는 동지를 만나자. 동지를 만나서 적어도 그 시대를 대비해서 뭐가 큰 힘이 되겠나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씩 조금이라도 인간의 심성을 바꾸어 나가는 그 모임을 좀 강화해 나가자. 그래야 세상을 바로잡을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부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학, 천도도의 그 우리입니다.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약에 살아서 내가 큰 복을 받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모든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전부 다가 동참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겁니다. 남을 보면 조금 이래 옛날에는 천도교가 이 3.1운동 이렇게 되면 300만이었어요. 300만이고 대단하고 뭐 그때는 불교 이런 걸 전부 다 모아도 천도교만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전부 천도교가 다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하도 일본의 식민지 일본한테 당하고 또는 외래 사상에 당하고 해서 지금 천도교 교세가 약합니다. 그런데 천도교 교세랑은 떠나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심성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동기들을 한 분 한 분 우리는 모여보자. 천도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런 종교를 바라지 말고 미래 사회에 대한 후천에 대한 대비를 해보자. 그런 것이 천도교의 막연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얘기를 하고 보니까 두서는 많이 했네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에 경청을 해줘서 감사하고 이제 이 인연이 앞으로도 또 만나고 그저 경계 없이 자주 만나고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위한 배우고 있어서, 이렇게 좀, 특히 좀, 위에 좀,
마음의 반향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셔서 아마 두고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실현을 나가시면서 오늘의 계획도 참 우리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신 것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하셨습니다. 12년에 3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요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요 풍수는 28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더 이암 선재희 선생이 거처하시던데 인데 여기 18평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도 부속 건물들이 몇 채 있었다고 그럽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대경들이 와서 홀어버리는 바람에 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요 구조는 그래서 세울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세울자로 되어 가지고 요 마루가 대마루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련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쪽에 방이 세 개가 언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전부가 저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방이 하나로 이제 쳐져가지고 80명 정도가 앉아서 이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방각이라고 쓴 것은 이건 서해가 오세창 씨가 이것을 그 중국의 그 명필가의 그 글자 한자씩 따가지고 그 모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자는 안진경, 중국의 뭐 명필가라고 안진경의 그 필체를 따가지고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해소, 그분 이제 중국의 그 명필가입니다. 그거하고 미비, 미비, 세 사람의 필체를 따가지고 오세창 씨가 모사를 했는데, 이제 원로들 하는 얘기들도 보면 봉자는 뭐 붓에다가 한 번 목을 찍어서 한 번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황자는 두 번, 저 각자는 세 번에 쳐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선생은 1922년 5월 19일 날 이제 동무서에서 안에 결국 3년 언덜 받고 병보석으로서 이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5월 19일 날 탄원하게 됩니다. 그때 천도교에서는 그분이 이제 3세 교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고행하려고 그랬더니 총독부에서는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갖다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5월 19일 날 들어갔는데 실제 장례식이 이루어진 건 6월 5일 날이야 비로소 이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마침 그 동아일보도 그 당시에 새로 창간이 됐고 한데 거기에서 여러 번 이제 그 소위 교주, 선배인 선생에 대한 장례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총독부가 앞으로 정치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천도교인에게 원한 사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해야 될 쪽으로 이렇게 그 저 동아일보에서도 여러 번 그 사설에 내주고 그래서 결국은 6월 5일 날 장례식을 여기 하게 됩니다. 근데 저쪽에 도남동까지만 장례 행렬이 오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장례 의원들만 차로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는 못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조그마하게 무덤을 이제 놔뒀습니다. 근데 이암 선배 선생이 계시는 동안에 그 조동식 박사 지금 동덕여대의 그 창시자입니다만은 그분이 공원 이숙 여자 이숙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선배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천도교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맡아가지고 12년 동안에 천도교가 그걸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3.1운동 이후에 자금적이 완전히 맥히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지원은 못해주고 조동식 박사에게 그냥 넘겨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1965년에 이암 선배인 선생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묘소 이것을 갖다 수축하고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에 동상을 세우고 전기를 발행하는 그때 이제 기념사업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65년에 이 묘소가 처음 이렇게 반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그 강북구에서 3.1전 재연행사 때는 여기다 무대를 놓고 여기서 이제 식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행하고 그럽니다. 여기 굉장히 환원이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선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계시면은 그냥 더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선도도의문은 일반인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전후해서, 아니 광고는 아닙니다. 전후해서 이 3.1 독립운동의 손정희 선생에 대한 업적이 자꾸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대강연회를 3.1운동의 진실, 두명
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나트코트로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동 묵념 바로 선체 배례하겠습니다. 등산 노선에 대해서 배례하겠습니다. 일동 배례. 바로 이 상태를 막 천도교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그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본에 계시면서 돌아오면서 천도교 대헌, 그러니까 교헌, 이제 헌법이죠. 천도교의 그 법을 갖다가 그때 만들어 가가지고. 또 한 가지는 천도교를 대표할 만한 길을 만들라고 이제 성사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권동진, 오세창, 양한복 세 분에게 다 지시해가지고 세 분이 이제 그 길을 도안을 하는데, 그때 이암 선생이 뭐라고 그랬나 하니, 길을 도안할 때 그 경전에 나오는데 한몇 일명은 그 태극이고 또 하나는 궁극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 말을 조화를 생각해가지고 길을 도안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태극기에 사계를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활궁짤 갖다 두 개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귀에 모양이 좋지 않고 하니까 이암 선배인 선생이 직접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 그린 거, 저 앞에 그 궁을기 깃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막 그저 그거. 근데 그걸 가만 보게 되면 바로 흙과 백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게 태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표식은 원래 그 궁을의 그 표식이 뭐냐 하게 되면 하느님의 그 약동하는 모양을 그랬는데 마음신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요 내용이 마음신자를 따서 이게 이 내 안에 그린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을 의미하면서 궁극을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기루서는 이제 그 백으로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도형을 했을 때 이렇게 막 그럴 때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디나 아마 교회 서적이나 어디나 다 그게 표식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 마음심자가 어디에서 표시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네. 마음 한자가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점이 있죠. 그런 쪽으로 봐요. 아, 네. 마음심자가 되는데 꼭 마음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태극이죠. 네. 태극에 가는 거는 첫째로 무왕불복지리. 무왕불복지리 가면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다. 소원 선생이 딱 그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고, 성운이 지극하면 세운이 오죠. 태극이 붉은, 큰 굵은 게 있다가 나중에 가늘어집니다. 이제 끊어지는가 싶으면은 또 새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왕불복지리의 운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궁궁 연구를 받았는 건데, 이제 요게 딱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천지, 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 자연의 이치인데, 천지 자연의 이치는 우리 어머니 품과 같아요. 그래서 매관 매직 세도가도 일심은 궁궁이요. 뭐 그냥 온갖 부장 다 하는 그것도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그래도 궁궁, 그 천지의 자연의 품속 같은 거짓 없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쌓인 부첨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그 부자의 마음에도 지금은 뭐 계사도 결국 어느 한 곳에 가게 되면 그 조용한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것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유리글씩 폐독 폐가자도 일심은 궁궁이야. 저 길거리에 노숙자들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그 진실하고 그 너그러운 그런 그 천지의 품, 그 품이 곧 고향의 꿈이고 부모의 품과 같은 그런 것을 내포하는 이 궁궁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일까요? 궁궁. 그거 맞죠? 네? 궁궁을. 궁궁을 가는 거. 이렇게 네. 있겠습니다. 궁궁을이 저기 저 막 저쪽에 있는 마크에. 그러니까 이래, 저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를 보게 되면, 이, 저, 그,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승우 선생이 연구를 받았거든요, 연구를. 연구를 받아 쭉 그렸는데, 결국은 이게 그 자연이 생겨진 모습, 그냥 그대로 모가 안 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회져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랬습니다.
산안 산하 봉황각의 천천한 저 거목들 인내천 보구강민 만인에게 전했구나. 이암의 애국 애족심 만천하에 가득하네. 이렇게 제를